계속해서 이번에는 당진 지역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해 당진에선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으로 논란이 일었고 부곡공단 집안침하 원인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밖에 충남방송이 선정한 2020년 당진시 5대 뉴스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선고기일은 지난 24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권고에 따라 1월 11일 이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조성된 96만 제곱미터의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논쟁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70%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충남도에서 경기도로 변경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또 경계 명확성, 주민 편의성 등 원칙 대부분을 배제했다며 내용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진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두 곳이 동시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송산 산단에 들어서는 산폐장은 컨테이너 11만 7천 개를 넣을 수 있는 단일 매립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폐기물 반입 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 보니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 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까지 꾸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만 있으면 산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고 1년이 지나서 이 지역의 이슈로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있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밖에 당진시와 산폐장 건설 사업주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산폐장을 둘러싼 시와 업체, 시민들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당진 산폐장 두 곳은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국내 최초로 아리백 산업단지가 당진시 송산면에 조성됩니다. 아리백이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산업단지인데요. 석탄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공급해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기존 산업단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아리백 참여를 선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전 세계가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리백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맞닿아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항과 연결되는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국내외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3년으로 입주기업뿐 아니라 전기와 수소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시설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올해는 당진 부곡공단 집안침하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한전의 전력구 공사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유출을 집안침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전의 잘못된 지층 단면도가 집안침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하루 최대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곡공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공단 내 28개 업체가 공장 벽과 바닥 등의 균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은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 침하라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1년, 5년, 10년이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 침하의 그런 향후 장기적인 침하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당진 주민들이 안전해서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대제철 등 주요 배출시설의 저감대책 효과로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진 지역 전체 배출량의 91%를 차지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2017년 2만 천여 톤이던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1만 7천여 톤으로 18%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1만 1천 톤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진 활약은 같은 기간 9천 톤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당진시. 올해는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